여섯 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 동두천입니다. 야, 정말 이런 시기에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좋네. 싱싱한 초록색에다가 이 계곡의 물이 아주 흥차게 흘러내립니다. 이야, 이런 자연과 모라일체의 삶을 즐기느니 바다면 바다, 하늘이면 하늘, 키는 작아도 에너지가 하늘을 찌르는 상남자입니다. 이게 아늑하네요. 네, 아늑하죠. 몇 프로 정도? 네. 지금 99% 정도. 비 와도 빼지 마, 하늘 찢지 마. 이게 비가 안 새요. 지금 투명으로 해놓은 거야. 아유. 반가운 얼굴, 네? 개그맨 김병만 씨입니다. 아니, 나 이 김병만 선생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와. 네. 어디 보면 요 안에서 잤어요? 아, 여기 바닥이 좀 익숙합니다. 계곡에서도 자보고요. 네. 돌 위에서도 자보고, 네, 나무 위에서도 자고, 원숭이가 진흙투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오지만 다니셨으니까, 네, 사실 제대로 된 음식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지 음식보다는 무조건 나온 음식. 아, 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좋은 동네, 녹음도 짙은 법. 여기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장이래요. 여긴 칠봉산이라고 있고. 아, 네네. 네. 아무 데나 올라가면 다 산으로 연결되니까. 아, 저도 산 좋아해서. 네. 그래서 요 근처로 저도 이사 왔습니다. 예? 네? 하여튼 바지런하네. 그래서 그 산에 다니는 분들이, 네, 좋아할 만한 음식점. 아, 산 한 바퀴 다 돌아다니다가, 예, 예, 이제 허기지면 내려와서.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뭐 밀고 계시네. 예. 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초록색이 도네요? 이거 쑥이요. 쑥 반죽한 거야. 쑥떡은 봤어도 쑥칼국수는 처음 보는데. 두 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밥부터 쑥장 되고요. 한석봉 아저씨 떡 세는 소리. 24년 썼었어요. 이거 몇 년? 24년? 24년. 네. 달인이 아니고 신이죠, 신. 아무튼 이런 거 밀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해보고요. 피자도 이렇게 밀려보고. 소시적에 반죽 좀 만져보았다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폼이 좀 엉거주춤합니다. 힘 주는 게 고르지 않아갖고 이렇게 파도가 생기네. 사장님이 오신 거 보면 더 크게 나오네. 그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폈다고 이제. 여보시죠. 예. 국 좀 일러 오시세요. 예? 국 좀 일러 오시세요. 예? 국 좀 일러 오시세요. 아, 네네. 드시게 주문하십시오. 예. 이게 메뉴죠? 네. 해물 칼국수? 두 개? 네. 요즘 뭐 방송 프로 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요. 제가 이제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사랑한 나머지 뉴질랜드의 너른 땅을 사버렸답니다. 형! 5알 했습니다, 5알. 정글 살림을 재밌는 영상으로 만든다네요. 진짜 안에서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완전 내 집이 나무 위에 있는 거야. 환상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 땅 산 게 몇 평이에요? 45만 평. 지도에 리틀 경만 LBM 월드 치면 그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근처 맹지 평당 100원, 200원짜리 돈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되게 싼 거예요.
산 속에 둘러싸인 동두천이지만 이 집에 들어가는 해물 재료는 바닷가 인심만큼이나 넉넉합니다. 그릇 위로 홍합이 수북히 올라가야 서빙할 맛이 난다죠. 어? 칼국수가 보통 바지락 칼국수인데 홍합이 있네. 특이한데? 지금 이게 8,000원씩이네. 이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하시잖아요. 손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이렇게 보면은 약간 흰 물이 더 진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맑은 물이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 굉장히 큰 편인데 홍합이. 크네 진짜. 여기가 바다인지 육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씨알 굵은 홍합 그득한 칼국수가 8,000원. 바다면 어떻고 육지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 또. 병만왕국의 주인이신데 내가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오. 국물이 어찌나 시원한지 그만 홍합처럼 입이 딱 벌어지지 뭡니까. 전날 한잔 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딱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물이 그냥 속이 확 풀리는. 이 정도면은 시원한 맛을 떠나서 추운 맛이에요. 너무 시원해서. 사실 여기 바지락하고 홍합만 들어가도 국물 맛은 이제 완벽해요. 아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은데 이 쑥향이 이 그러네요. 김에 쑥향이 싹 올라오는데 우리가 쑥국을 먹었을 때 그 향도 국물에서 쫙 배어나오는 그런 육수의 어떤 비결처럼 느껴져요. 쑥의 향이. 손으로 치댄 반죽이라 그런지 면도 탱글탱글하고요. 면이 몇 분 지나갖고 좀 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불지도 않네. 불고 그런데 이게 탱글탱글함이 탱글탱글하고 살아있네요. 이 칼국수를 먹어보면 약간 밀가루의 그 잡내가 조금 있잖아요. 밀가루 냄새가 나지. 근데 그게 이 쑥이 그걸 잡아줘서. 아 그래서 쑥을 넣는다? 그 말 되네. 은은한 쑥 향내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홍합의 시원한 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게 참 신묘합니다. 이 쑥 칼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 식감도 되게 좋고 이 쑥 향이 쫙 올라와서 도다리 쑥국을 같이 먹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봄이 지났는데도 이 쑥으로 봄을 느낄 수 있는. 봄 한철의 주인장은 바쁩니다. 돌판에 들어가다가 쑥 빠지니까 그런 데로 다 채취해. 일찍 어릴 때 채취를 하면 쑥 향이 별로 없어요. 한 4월 말경에 그때 채취를 하면 습향이 좀 강해. 말려서 보관하는 나물들도 덜어 있지만 쑥은 가장 좋을 때 데쳐야 그 향기와 식감이 살아서 이 댁은 데친 쑥을 갈아서 아예 반죽물로 만든다네요. 쑥은 300g 넣는 10분의 1, 쑥이 1. 쑥과 밀가루 비율만큼 중요한 건 손반죽. 매일 한 시간을 꼬박 여기에 할애 한다죠. 손반죽 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나라도 하자 하는 거지. 기계 반죽은 조금 뻣뻣한 느낌이 나고 손반죽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고되지만 이리 손칼국수를 고집하는 건 다 손님들 때문이라는데 다행히 국물 만드는 일은 한결 간단합니다. 해물 신선도가 국물 맛을 결정짓기 때문이지요.
뭐라? 근데 뭐 이상한 걸 넣으시네요. 보리새우를 썼더니만은 먹다가 찔린대요, 입이. 그래가지고 잔멸치를 써. 입안을 찌르는 보리새우는 이렇게 갈아서 홍합과 바지락만으로 부족한 감칠맛을 한껏 보충하는 해물 칼국수. 여기엔 지난 24년간 경청해온 단골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녹아있네요. 자, 그리고 여름 별미, 걸쭉한 냉콩 칼국수 좀 보십시오. 초록색이 아주 싱그럽네요. 여보야. 김모야. 저희 콩국수 여름 그릇에 특별 메뉴로다가 서브를 드리거든요. 쑥칼국수 색깔이 진짜 좋네요. 야, 여기는 로즈 다 쑥이네요, 그죠? 콩국이 얼마나 걸쭉한지 보이시죠? 네. 국물 아주 좋네. 너무 걸쭉해갖고 숟가락으로 들어가면 이 떠지지를 않아. 대한민국에서 이 콩국수 중에 제일 걸쭉한 국물이네. 콩물이 어찌나 진한지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아 묽어지기도 하련만 여전히 고소하더군요. 이게 계속 고소한 맛이 더 가중되는 거야. 예.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아까 사장님이 쑥에 10% 들어갔다고 했다. 예. 많이 해보신 결과야. 만약 20% 30% 넘어갔으면은 쑥 맛이 거슬렸을 거예요. 콩이 원래 비린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약간 비릿한 맛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콩향이 아닌데요? 약간 그래요? 땅콩 냄새도 나기고 하는 것 같은데? 땅콩 넣은 거예요? 고소하라고? 정글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좀 동물적인 냄새. 네. 땅콩 말고 잣은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잣도 들어갔습니까? 역시 이래서 세상은 평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콩 두 국자. 두 국자. 땅콩 열 알. 열 알. 잣 다섯 알. 진짜 몇 개지? 그 비율을 어떻게 찾았어요? 옛날부터 해 오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예. 아, 이거 잣 많이 넣으면은 그거는 잣칼국수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모르게 넣는 거죠. 조금씩. 콩 맛을 더 내기 위해서요. 고소한 맛은 또 배가 되고. 황금 비율로 맛을 옹골차게 채운 콩국수. 그 자격증이 도대체 몇 개요? 인정증까지 해서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가 남들은 하나 따기도 힘들다는 자격증이 무려 25개입니다. 특히 이 사업용 경비행기 조종 자격증은 취득하는 데만 5년이나 걸렸다죠. 정글을 넘어 하늘까지 장악한 간큰 사나이네요. 스카이다이빙 교관, 텐덤 교관까지 갔습니다. 520번 점프했습니다. 미치겠네. 그런 건 사고 많이 나잖아. 2017년도에 한 번 그 요추 부러졌었는데. 누군데? 100만 원, 100만 원. 이 사고 때문에 김영만 씨는 허리에 티타늄 척추뼈를 이식했다지요. 자, 이쯤 되면 그만할 법도 한데 낳자마자 스카이다이빙에 복귀했답니다. 복귀.
이거 못 말리는 사이네. 티타늄 삽입하고 나서요. 158.7이었는데 159 컸어요. 0.3이 커진 거예요. 콩칼국수 맛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콩국의 비율은 콩 두 국자, 땅콩 열 알, 잣 다섯 알.